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수즈키 부츠미님 후원 감사합니다. 학교피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학교피아. 방금 말씀해주신 것만큼 이제 그 경기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끝까지 경기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요. 바로 첫 번째 경기 거미 여왕의 무덤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팀 보시죠. 플라이팀 로스터입니다. 탱커의 이제 미즈하라 선수 그리고 그 중국리치라고 불리는 아, 중국리치. 네, 지호 선수가 있는 팀이고요. 네. 네, 뭐 휘하오 선수, 네, 한해, 네, 후어한해 선수, 이제 구지 선수가 이렇게 로스터로 있는 팀이고요. 지호 선수를 조금 지켜봐 주는 게 네, 굉장히 네. 잘하는 선수고, 네, 진짜 투사 하나만큼은 다른 이제 역대급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좀 들창코가 시그니처 튀긴 선수입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테코 한번 보시죠. 로스터입니다. 네, 테코 이제 KCB 선수, 루나티케이 선수, 플록 선수, 에이머 선수, 헌신 알렉스트라드 선수. 이제 원래 예전 이제 로스터에 이제 미일 선수라고 학과의 장비 닉네임 쓰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헌신 알렉스트라자 선수로 네. 바뀌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루나디케이 선수가 가장 그 대회 나온 선수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네,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 17살 고1이라고 하던데 맞죠? 네, 앞으로의 성장, 히오스의 미래. 네. 앞으로의 성장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네. 네, 좀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라서 그럼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또 오늘 준비의 첫 번째 경기부터 이 시청자분들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와, 아유, 이거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또 뿌듯하고 이런 순간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게. 네, 첫 번째 경기 준비가 되었을까요? 시작.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오, 그러면 이제 이 에이머 선수 나와. 약간 에이머 선수 저희가 조금 이제 봤던 좀 네네. HGC에서 봤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혹시 어떠셨어요? 보면서? 아, 에이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딜러가 뭐 프랭클 선수 이제 예전에 미라클에 있던 프랭클 선수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약간 그 날개를 못 펼친 느낌의 네, 선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네. 네, 여기 테크어 팀에서는 좀 그 좋은 훨씬 더 좋은 모습,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은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거미 여왕의 무덤에서 플라이 대 테크어, 테크어 대 플라이 함께 보시죠. 네, 거미 여왕에서 네 플라이 팀의 선픽으로. 시작을 합니다. 혹시 그럼 이제 공개 스크림을 계속해서 보셨으니까 네. 어떤 픽들이 이제 양측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메타 부분에 있어서 네. 진짜 굉장히 다양한 픽이 나오는 메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공개 스크림을 많이 챙겨보면서 느낀 거는 하지만 힐러 부분에서는 말퓨리온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티어로 네. 뽑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제 말퓨리온 전쟁이라고 하죠. 말퓨리온을 먼저 가져가려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벤타드 네, 벤으로 네, 꼴 보기 싫다. 아, 약간, 너네 안 네. 준다. 너네도 못 써, 우리도 못 써, 쓰지 마. 네, 서로 이제 쓰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벤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루시우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죠. 아무래도 루시우 말퓨리. 발라. 네. 발라 지금 이제 패치된 이후로 굉장히 강력한 영웅이잖아요. 네, 이제 발라가 그. 리워크가 얼마 전에 됐었잖아요. 네. 리워크가 된 이후로 W 특성이 굉장히 강력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반까지 무난하게 갔을 때 왕기형 캐릭 그쵸? 네, 왕기형 영웅이다 라고 많이 얘기가 나와서 사실 팀게임에서는 좀 안 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네, 그래서 역시나 역시 네. 제주는 네, 테크오 팀이고 그래, 네, 역시 들창코 네, 말씀해주셨던 대로 네, 지호 선수의 들창코가 굉장히 네, 플레이메이킹을 잘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스크림 결과를 봤더니 플라이의 지호 선수가 있는 팀에서는 실제로 이 선수가 딜창코 저격밴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이제 딜창코를 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가져와줬습니다. 지호 선수 그리고 말티엘, 네. 타이코스 이거는 라인전에서 딜창코한테는 지지 않겠다 느낌의 밴픽이고 말티엘이 딜창코 라인전 상대로 상장이 네. 굉장히 유리하기 그쵸? 때문에 말티엘도 굉장히 좋죠. 네. 딜창코가 이제 풀린 이유는 아무래도 선픽이기 때문에 아. 네. 베날 카드가 상대적으로 많은 네, 테코 팀에서는 말퓨리온이랑 이제 발라를 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바나스
그러면 이제 좀 지금 제가 이제 힐러로서 루시우가 좋은 티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플라잉에서 아나를 가져왔고 이렇게 되면 테코 팀이 루시우를 가져올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높다고 보고 네, 루시우 같은 경우에 이제 20레벨 특성인 땅바이브가 네. 네, 벤이 지금 대회에서 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만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충분히 사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나 이제 나노 강화제. 그렇죠. 네. 하지만 벤 바로 네, 그래서 플라이 벤을 해주는 모습이죠. 쓰지 말라. 네, 좋은 거 다 빼서 네. 귀찮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테코 팀에서는 힐러가 없는데 어떤 힐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뭐 루시우가 이제 벤이 되었으니까 말피리오드 벤이 되고.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데커드라든지 한타 영향력이 좀 큰 힐러. 치유사로 좀 챙길 것 같은데요. 디아블로 이거는 디아블로 가져온 이유는 말티엘과 사이커스를 이미 뽑았기 때문에 네. 그 카운터를 이미 픽을 했기 때문에 디아블로 좀 무난하게 가져오는 모습이고 그 안두인까지 안두인. 네. 안두인도 이번에 리워크가 되면서 좋은, 네.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네. 자 플라이팀의 마지막 픽입니다. 어떤 거 가져올 수 있을까요? 디아블로랑 안두인. 이제 탱커 자리가 사실 남았는데 가로시가 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누바락 정도가 사실 무난하지 않을까. 아누바락으로 이제 한, 네, 안두인을 묶으면서 뭐 실바나스, 나노 강화제를 받은 실바나스가 앞라인부터 정리하는 이게 디아블로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미 티리엘. 티리엘이 나왔네요. 네, 저는 항상 이제 티리엘이 나오면 좀 궁금한 게 네. 과연 심판인가 축성인가 이것도 조금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 같은데 근데 이제 연기할 게 없으면은 대부분 축성을 그쵸?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레이메인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 이제 저주받은 탄환으로 디아블로 좀 잡아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은데 딱 그 중국 팀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픽이에요. 티리엘, 뭐 실바나스 네 이런 느낌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후원을 받은 것 같죠? 네, 뜨지 않아요. 아무튼 네, 후원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큰 상금을 만들고 큰 상금이 좋은 대회를 만듭니다. 네, 선두분들한테 전부 사실 전부 가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와, 이렇게 어쨌든 픽이 다 마무리가 되고 양 팀 모두 경기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경기 아나 들창코 티리엘 실바나스 그리고 그레이맨을 뽑은 플라이 팀 반대로 안두인 디아블로 테사다르 타이커스 그리고 말티엘을 기용한 테크오 팀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선수들이 이제 한국 네, 서버에서 와서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핑이 약간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핑 문제가 그 약간이지만 존재가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지 만약에 이상한 플레이를 했다 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세세한 컨트롤이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의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유리한 네. 조금 더 유리한 네, 부분이 좀 있겠네요. 유리한 부분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네. 또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플라이 팀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맵은 이제 거미 여왕의 무덤이고 어떤 전략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각 팀의 이제 영웅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거미 여왕 이 이제 좀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맵이 좀 작으니까 네, 그 이제 보석 넣는 싸움을 좀 자주 하게 되는 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디아블로 테사다를 뽑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아블로 네, 테사다르 네. 네, 디아블로의 이제 벽궁인 테사다르의 역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연계식으로 좀 하나하나 잘라보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 테코 팀이고요. 네. 반면에 플라이팀은 어떨까요? 플라이팀 같은 경우에는 좀 모였을 때 이제 티리엘의 축성과 이제 나노 강화제 실바나스한테 나노 강화제를 주면서 한 번에 앞라인이나 뒷라인부터 녹이는 그런 네. 네, 조합을 좀 생각한 것 같아서 초반에 이제 힘싸움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1레벨 네. 3 이거 그 정말 빠질 수 없죠. 어디서나 있습니다. 어디서나 네, 빠른 붙어. 대전이든 네, 폭풍 리그든 어디서나 이제 1레벨을 싸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먼저 밀린다는 거는 사실 자존심 기세 싸움이죠. 이거는 네. 사실 미드 격타에도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네, 추가적인 킬은 나오지 네,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플레이 해주는 네, 그레이맨 안현수 반봤으면 바로 라인 경험 승리를 가야죠. 네,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라인 클리어 먼저 해주고 이제 다시 미드에서 합류하고 이런 식의 네,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컨펌은
역시나 말티에게 불참. 오, 저 여기서 첫 번째 킬. 하나 와. 네, 엘도르의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방금도 약간 위험했던 게 이제 KCB 선수 피피. 네. 퍼즈가 나왔죠? 네, 잠깐 네. 퍼즈 해주고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네. 대회가 글로벌 대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가장 네. 걱정했던 부분, 사실 중국 팀을 초청하면서 가장 이제 우려했던 부분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이 VPN 이슈가 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VPN 이게 PP 시간이 길어지면은 강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못 보여준다 하면은 굉장히 죄송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또 10만 원 시공부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시공부한님. 아, 네. 10만 원. 잘 보이지 않지만 작게 나와 보태봅니다. 작지 않습니다. 네,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부한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대회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진짜 시청자분들이 네. 만들어 주신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만큼 또 오늘 내일 모레 경기 여러분 정말 재밌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바로 다행히 일단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키리에 선수가 이제 살아 나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스타 캠프를 먼저 불려주고 있는 테크오 팀의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플라이에서 만약 키리에 좀 튕겼으면 스노볼이 크게 굴러갔을 것 같은데 다행히 추가적인 킬이 나오지 않아서 양팀 모두 투사를 챙겨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저게 이제 들창코의 장점이죠. 네, 들창복공을 계속 써주면서 빠르게 투사 불려주고 있는 모습. 저거 진짜 적으로 만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저지불가가 있기 정말 때문에 정말 짜증나거든요. 네, 저지불가 있기 저지불가라도 뺏어야지 않나. 저거든 다시 갈 때도 약간 열받는데. 네, 막상 또 저지불가가 없게 되면은 사실 좋은 스킬이 아니거든요. 네, 네. 있으니까 좋은 스킬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짜증난 거고. 그래서 일단 투사를 먼저 막아두는 플라이팅이고요. 먼저 사레벨 찍고 특성 찍은 테코 팀. 탑쪽을 먼저 좀 밀어주는 그 팀이고 결국에는 이제 구속 싸움 할 때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먼저 어디가 어떤 팀이 먼저 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네,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맵이 좁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실 지금 경기가 진행하는 지 2분 30초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투가 바로 먹고 이 정해진 동선대로 하는 게 저 사실 진짜 LG 수준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게임의 약간 정수를 좀 보고 있는 네.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탈카스 돌려. 플러스 살아서 갔죠. 네, 안두인의 신의 조약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체력만 좀 깎아주는 정도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3L이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CC는 없잖아요. 3L이 슬로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보석은 4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7레벨 좀 안 되는 타이밍에 50개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 네, 역시 말티의 라인전이 좀 힘들어서 말티의 라인전 진짜 좋죠. 네, 라인전 하나만큼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 친구를 데려왔죠. 아 혼자서 안 되니까 메리 선수를 데려와서 도와줘. 네, 지금 이쯤을 한번 입금락을 보고 있는 듀오 선수고요. 먼저 입금에 약간이라도 성공한 건 테코 선수들 네 넣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것도 보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 약간 경험치 곳을 놓치는 듯한 거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패치로 저기 이렇게 조그만 경험치 곳이 생겨 말티에 잡혔어요? 첫 번째 킬 네, 결과 실바나스가 잡아냈습니다. 오 지금 저거 백업 모드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보석상 손해 눈물이 안날 수가 없는 게 플러스 네, 살아가야 합니다. 15개가 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플라이 팀은 입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지금 테코 선수들은 보석이 하지만 잡으면 뭘 현재까지는 일단 했는데 바텀라인 경험치가 계속 지금 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이제 가서 먹을 수는 있거든요. 조그만 구슬이 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4분의 1이라도 챙겨주는 루나디케 선수고 양팀 모두 7레벨 특성은 맞췄습니다. 이게 경험치 동일하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바텀에서 이제 라인전이 지워서 힘드니까 실바나스를 불러서 도와줘, 네,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네, 또 이번에 그레이메인 이번엔 또 그레이메인이 와가지고 루나디케 선수 입장에서 루나디케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화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잘 못 보이는데 왜 너네들 치사하게 두 명 데려오냐 이거죠. 네, 우리 팀은 요새 뭐 하고 네, 상대 팀은 오는데 네, 아 우리 팀 뭐하냐. 우리 팀은 안 오냐. 약간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만큼 네, 추가적인 두 개만 입금하면 플라이호 선수들이 먼저 거미 여왕을 불러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로 입금을 하게 되면은 서로 입금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고 소환하는 게 가능한데 일단 레벨 다행히 경험치는 비슷한 상태고요. 네. 이렇게 되면 먼저 이제 어디가 지금 지호 선수 입금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같거든요. 네, 네 입금을 성공하면 그대로 거미 여왕 나의 잠깐 밑에 올라온 사이에 일단 입금을 성공하는 플라이팀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거미 여왕을 소환하면서 그대로 타워 밀면서 먼저 중국기까지 플라이 선수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지금 모두 HP 서로 좀 깎인 상황에서 네, 수면 잘 들어갔고요. 잘 잡고 있습니다. 일단 거미 여왕이 나오고 네, 있는 플라이. 이거를 이제 무난하게 맞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3레벨이 된 태코 팀이기 때문에 이거 한타 보면서 좀 유리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좀 양보했다. 아 네,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죠. 하필이면 필이었어요, 너무. 네, 그렇죠. 실바나스도 그렇고, 드레이메인도 그렇고 이동기가 굉장히 좋은 영웅들이기 맞죠. 때문에 네,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될 것 같고 10레벨 태코 선수들은 무난하게 거미를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이즈 선수가 노이즈 선수인 줄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캐스터 분이 지금 잠깐 문제가 생겨서 그러신 것 같고요. 아마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네. 파이팅! 양팀 모두 중국을 찍었습니다. 로이즈는 이제 다시 들어왔죠. 네. 러시아 또 캐스터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진짜 그 저희가 AGGC에서 봤던 칼도르, 말다 이런 지금 캐스터분들도 굉장히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한국 선수들이 아무래도 해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해외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PC 히어로즈 대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후원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참가하신 분들도 뿌듯하겠어요. 이렇게 커지면 네 정말 이번 진짜 글로벌하게 네. 네, 글로벌하게 진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 일단 입금을 태코 선수들 네, 성공했습니다. 태코팀이 성공한 모습 투사캠프가 있기 때문에 플라이팀에서는 좀 미드는 좀 원활하게 막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는 완전히 구원이에요. 그리고 네, 요즘에는 사실 비폭탄을 많이 가는데 구원을 네. 하는 편인데 구원을 가주면서 끊을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 있어봤자 뭐 실바나스의 울부짖는 화살 정도만 구원을 끊을 수 있을 것 네, 같고 이제 나머지는 그 워낙 들창코의 이제 뭐 밀치는 스킬, 네, 그 넉백 스킬이 아니라면 이제 끊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버티 좀 이제 네, 번개 숨결과 뒤쪽에 이제 오딘 이런 여러 가지 한타 용스킬로 버티는 경우 버티는 태코 팀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잘 생각. 축성 사용했습니다. 오, 캐시 바로 밀치면서 바로 트리에. 와, 파이퍼스 네, 팀에 잡아냅니다. 구원, 네. 구원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방금. 캐시 선수가 방금 좀 위험했거든요. 트리엘에 이제 패시브가 터지면서 위험할 수 있었는데 구원 굉장히 잘 들어갔고 타임 구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힐러 출신이다 보니까 네. 힐러 쪽으로 볼 수밖에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방금 이제 헌신 알렉스트라드 선수의 구원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저러면은 사실 KCB 선수가 충분히 믿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저런 안두인에게 100점 만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아, 일단은 네, 90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0점. 이기면 100점짜리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지켜봐야겠네요. 과연 100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바로 네, 입금되었습니다. 트리엘이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네. 이동도 받고 빠져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한타 부분에서 조금씩 플라이가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CC기가 없기 때문에 네. 한번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면 디아블로가 아무래도 프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굉장히 포지션 잘 잡아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태코 팀은 안두인이라던가 그 디아블로를 통해서 CC기를 좀 가져온 모양이고 플라이 팀은 CC기를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왼쪽, 바로 네 대사발은 마무리를 했는데 저거를 살린다면은 네네 네, 그게 살아가죠. 네 에이머 선수를 혼자서 블루키를 해버리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네. 거미를 네, 소환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 전투 상대 영웅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더 압박하기가 힘들거든요.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빠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못 이기죠. 드장코가 잘못하면은 네, 최후의 신 같고 네, 아, 한 맞습니다. 번에 그냥 네, 돌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블로가 오 하지만 네, 넘기는 지호 선수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쪽으로 깔끔하게. 지금 참 판단이 빨라요. 네, 본인을 노린다는 걸 알자마자 과감하게 이렇게 뜨면서 네 탈출했죠. 아마 팀원들도 콜이 왔겠죠. 안 보인다. 이거 너한테 가고 있다. 아마 이렇게 콜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네. 바로 피한 지호 선수 추가적인 팀 없었고요. 지호 선수가 굉장히 이제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고 또 빠져나가야 될 때는 또 굉장히 과감하게 빠져나가는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판단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또 플라이 팀의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레벨은 테코우 팀이 1레벨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이제 근데 입금은 현재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입금하는 곳에서 좀 견제를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지호 선수 입금을 했어요? 와. 했는데 네, 빠져나가야죠. 지금 누나 선수 확인하고 바로 저지부가 켜주면서 네, 굉장히 잘 쓰고 저 대장 북풍이 벽을 챙겨야지 쿨타임 네, 구속 시간이 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잘못 부딪히게 되면은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컨트롤 굉장히 잘해주면서 안전하게 입금하고 탈출해주는 모습. 혼자서 지금 플레이메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또 들창코라는 영웅에다 신면도가 보여요. 지호 선수가. 그래서 사실 벤 카드로도 굉장히 네. 많이 올라가고 있고. 벤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벤이 좀 풀리면서 조선 선수들을 가져왔고요. 도전. 오! 에이모 선수 HP 많이 갚았습니다. 과감하게. 관리해서 네, 한번 맞을 때마다 3분의 1 정도가 네. 깎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탑쪽만 무난하게 막는다면 여기는 밀릴 것 같죠?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네, 요새 하나로 깔끔하게 막아주는 맞습니다. 네, 탑은 좋아요. 해사자랑 탑쪽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에서 긴 스킬을 활성화해서 건물 침묵 네, 넣고요. 네, 막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양팀 모두 16레벨 되었고 특성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금을 한 번 더 가능하거든요. 네. 네, 테크 팀은 아직 보석 개수가 조금 모자라요. 네, 네. 3개 정도 모자라는 모습인데 네, 양쪽 다 이제 입금은 가능하고 서로 16레벨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번 싸움에서 어떤 플레이가 보일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루나디키 선수 그만하는 거 보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북풍 들어갔는데 투사를 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힐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루나 선수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이게 실바나스 울부짖는 화살과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렇게 방금같이 이제 앞으로 들어왔다가 바람길잡이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아서 네, 보고 있어요. 네, 수면 수면 맞았죠? 안 하시면 그래서 먼저 근데 투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위쪽에서 이제 입금을 먼저 완료한 플라이 팀이고요. 티리엘이 근데 지금 투창고 네 수력 좀 많이 깎았거든요. 이번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체력 관리 부분에서 네 테코 팀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아나 갇히면은 네 키싱 선수 그리고 바로 잘 들어갔는데 이거 안 땡겨주나 들어가면서 와 들어왔고 안 끊기면은 끊겼고요. 끊겼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나 디아블로 HP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아나 선수가 마무리했고요. 네 바로 그레이메인까지 추가적으로 이거는 사실 디아블로가 섞인다고 오 이거 전체가 너무 세요. 와 바로 더블킬까지 네 지호 선수가 굉장히 잘 밀었죠 방금. 이렇게 되면은 일단 3대3 교환이기는 한데 디아블로는 오 영웅석이 있으니까요. 바로 살아왔고 네, 타이커스 잡힐 것 같아요. 안 될게도 빠지면은... 타이커스 잡힐 것 같아요. 괜찮고 네 잡아냅니다 타이커스. 야 이거 지호 선수가 방금 3명을 벽궁을 와 봤어요 진짜. 네. 아니 이래서 지호 뒷창고 변하는 거구나. 네 이래서 변하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트에 넣어도 사실 모자라지 않을 만한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을 뽑으려면 방금 있었던 트리플 킬 뽑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 보여주는 역시 이제 중국이지라고 불리는 선수 장면들 사실 다른 별명으로 불러줘야 될 것 같거든요. 새로운 별명을 찾아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입금을 성공했죠. 4명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 플록 선수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축성 타이밍이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네. 디아블로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저지바는 타나가 축성을 깔끔하게 써주면서 체력을 굉장히 많이 깎았거든요. 플라이트 그리고 이게 맞던 태코 팀. 태코 팀 먼저 19레벨을 찍으면서 약간의 경험치 우위는 있습니다만 바로 따라서 갈 것 같고요. 플라이팅도 네, 이제 미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드 요새 같은 경우 주면서 상체 안 상체 쪽에서 막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오. 이제 건물도 밀리고 네, 본팀 푸시를 시도하는 네, 플라이팅. 근창포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포기하기 굉장히 아파가지고 사실 앞쪽에서 인기가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태코 팀이 미드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탑이나 이 바텀에 대한 내 견제가 필요하죠. 네, 기압을 들어왔고. 있기 때문에 순간에서 살아갑니다. 신념의 특성을 이용하면 스테이크네 에이지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성체가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따라갈 여지가 있고요. 말티에 그다음 조심해야죠. 저주가 쓰면서 이거는 빨리 약간 위험했어요. 한번 노려볼까 했는데 저주뷰가 딱 타이밍 맞춰서 쓰면서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루나 선수였고 네 먼저 20레벨 특성 찍은 테크호 선수들 그러니까 한타를 방금 전에 좀 지긴 했지만 그리고 경험치를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운영적인 부분은 테크팀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레벨 먼저 찍은 걸 보니까 네 그리고 하지만 슬라이팅도 20레벨 찍었고요. 네, 보석이 약간 서로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더 한타를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전 뭐야? 하지만 바로 신의 도약. 네, 저거는 약간 애매했거든요. 지금 쓸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0.5초 정도 보내다가 혼자 남았기 때문에 살짝 진영이 흐트러진 모습이 이거 바로 우두머리 가죠. 근데 이거 테크 팀들 모를 것 같지 않거든요. 우두 가는 거를 네 지금 바로 이거 알고 같은 낙지 온다 콜 바로 빠지고 바로 빠지는 모습 판단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딜창고 대기하고 있어요 저거. 네 시브나서 뒤쪽에 이거 혼자 있으면은 바로 네 타이카스가 주장하는데 7위에 메르시 선수 HP 많이 졌고요. 네 여기서 피갈리를 좀 플러스 피갈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들어왔고 하지만 바로 구원 근데 무적 이거 찍고 들어가서 쪼금 위험하거든요. 일단 빠져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태코 위험합니다. 보이스 네 케이시비 선수 케이시비 선수가 살아갈 것 같죠. 에이머까지는 붙였고요. 이렇게 되면 2대3 교환 말티에 네. 조화해가지고 사실상 네 실바나스랑 이제 교환인데 이렇게 되면 우두머리를 가야죠. 한번 트라이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원은 잘 들어갔는데 이제 실바나스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바로 덮치면서 이게 축성 타이밍 한번 버티는 게 아무래도 세코 팀의 인재거든요. 네, 과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지원수가 굉장히 잘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왜 뱀을 하는지 시청자분들도 보실 거 지금 너무 잘한다고 칭찬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막 자 먼저 우두머리 가져온 플라이팅입니다. 네, 이거를 우두머리를 잘 막아야겠죠. 아직 2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일단 우두머리로 뭐 탑 성체를 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입금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 미드 추사를 막아주는 플라이팅이고 개인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실바나스 선수가 좀 멀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싸움이 걸리면은 4대5 한타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해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모한 시도하지 않겠다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플라이팀에서는 전반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게임을 끌고 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리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게 쫓아간다고 해도 네, 키를 내기가 좀 힘든 조합이거든요. 방금 전같이 주호 선수가 과감하게 들어가는 플레이가 아니라면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투사의 지호 선수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니시에이터 부분을 담당하고 자, 바로 있네요. 네. 지금 플라이 팀에서는 또 거미 여왕 소환할 것 같아요. 보석 개수가 다 찾고 네 일단 네, 그리메인 입금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네. 라인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2개 정도 디아블로 고립 바로 신의 도약 신의 도약으로 생기고 한 번 더 있죠. 한 번 더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막지 못하게 되면은 범위와 같이 핵각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테크코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 테크코팀은 가장 위험한 거 맞습니다. 여기서 네. 한 명이라도 잘리면 바로 핵각 나올 것 같아요. 범위여왕이 그대로 경기를 끝내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테크코 선수들 침착하게 경기를 플레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 탑 쪽에서 플럭 선수 네 저렇게 지금 신의 도약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실바나스? 네 케이지 선수가 잘 노렸는데 아마힌 너무 잘 줘. 그리고 우리아나 최고. 그리고 이제 실바나스가 포세이큰 에이지를 찍었기 때문에 네. 한번 물린 정도는 웬만하면 안 됐거든요. 에버스가 켰어요 지금. 네 상호대 정관
마이케일이 탑에 있다가 합류를 해주고요. 네. 오, 이거 그림이 축상 와, 축상 너무 타이밍. 잘했어. 네, 이렇게 되면은 마이티의 궁도 밀릴 수밖에 없고 일단 바텀 캐릭터 깨진 상태고 미드 덩체는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플라이팅 지금 여기 그냥 게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게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구원 들어가지만 바로 네, 일단 플로크 살렸고 밀려내고 들어갔거든요. 너무 위험합니다. 집에 넘어가야 되는데 어 그레이민 한 대 더 와 아, 나 너무 잘해. 우리 네. 하나 너무 잘해. 네. 살아나가고 이렇게 되면 일단 삼성체를 네, 밀는데 어 들어갔어요. 아나를 물었는데 붙여주고 디아블로 저지불과 번개신결 써주지만 그레이민 네 최근 딜은 들어가지 않았고 아, 네 그레이민까지 지켰고 실바나스도 일단 루나선도가 네 루나도 잡을 수 있나요? 아 궁극이 없어가지고 괜찮고 너무 얄미워.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얄미워. 일단 전부 살아가는 네 플라이트 와 굉장히 잘 굉장히 잘하는데요? 진짜 이 침착하게 그 어떤 킬도 내주지 않고 마지막 사실 길창코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역시 길창코 지우식이 너무 아, 잘해. 삼성체라서 사실 와, 입금을 네, 꼭 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플라이팀이 입금이 보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다음 입금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한 타를 이기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남은 거는 네, 테코 팀의 마지막 선택은 운영 당하기 전에 먼저 입금해서, 네, 입금해서 네. 그 거미로 끝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 플라이팀들도 이 테코 팀이 입금하는 거 절대 봐주고 싶지 않을 텐데 한 명이라도 만약에 네, 좀 잘라보았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바텀 라인은 밀리고 있고요. 공동공이 가고 있고 올라디키 선수 입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계속 변제 알고 있어요. 양 팀 모두 알고 있어요. 네, 시간을 끌면 결국에 바텀이 밀리기 때문에 한타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플로그도 아프면 네 아프죠. HP 많이 깎였습니다. 바텀 라인 계속 지금 압박당하고 있고 지금 미드라인도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한타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누나 누가 오 저기서 집 가는 게 좋은 판단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네 사실 지금 한번 막고는 선택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바텀에서 공성 오고 있죠. 네 상대가 입금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두머리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정비를 하고 다시 네, 네 갖춰서 진영을 갖춰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투다 캠프까지 들어가는 플라이팀. 어 플라이팀 운영도 굉장히 노련해요. 네 어 이게 공격 팀이라고 절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아니라 네 어 네, 오딘까지 켰어요. 이거는 투다 캠프 투다 캠프 오 지금 와 주써 너무 잘해. 여기서 힐이 오 네 아주 구원 들어갑니다. 와 이거 역전이 슬슬 역전기 약간 네, 보이는 느낌? 막아야 돼요. 일단 네? 막아야 되고 입금은 되거든요. 어 아나까지 잡게 되면은 아나는 이동기가 네, 없어요. 네, 아나는 이동기가 없어요. 아나 이동기가 없어요. 네 아나까지 네 전멸까지 써주면서 이거는 끝내려고 할 것 같거든요. 오 순식간에 네, 에이머 선수가 한국 돌리면서 집은 막아야 되고. 97% 색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막게 되면은 오, 지금 네, 네, 막아야죠. 상원 입장 가지고 두 명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색각을 보려고 할 거예요. 안지 궁극기도 있고. 네, 색각을 보는 지우 선수 잘 막아야 합니다. 네, 일단 어. 네. 안두인.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네. 태코팀 천천히 하면 돼요.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투사도 오고 있고. 네. 아, 궁극기. 네. 궁극기를 채워 주고 2초밖에 안 되거든요. 어, 핵각 해치면 돼. 핵치면 끝나요. 오 이거 테코 팀의 스킬가 네. 눈앞에 때리면 어 시그마 죽었는데 핵만 치면 되거든요. 이거 네 15% 말티리 오고 있는데 10% 하지만 말티 어 이렇게 되면은 디아블로 3% 와 대박이 말티리 네 말티리 끝내줘야죠 말티 바로 핵치면 와! 아, 세상에! 야, 2퍼를 루나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와, 아, 센스 네. 굉장히 좋았던 게, W로 2 맞추고, W로 들어가서, 핵을 2대 딱, 두 깔끔하게, 네. 형딱 2대. 말티엘이 핵을 잘 못 부수는 영웅이거든요. 그렇죠. 어, 네. 와. 이렇게. 네. 테코 선수들. 극적인 역전승, 삼성체가 밀렸는데. 맞습니다. 네, 한타 한 번에 끝내면서. 야. 오 안두인 그 헌신 알렉스트라자 선수 힐량 보세요. 지금 11만 6천. 저게 구원 공방을 갔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체력 관리가 돼서 사실 핵을 부술 수 있었거든요.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네. 아까 이제 90점이었는데 이기면 맞이 10점 주셔서 100점 하기로 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100점. 하이드 선수의 인정은 인정이죠. 이거는 네. 아, 킹정이지. 그리고 보시면은 들창코 딜량 1등이에요. 와와 대박. 네. 아니 노데스로 네. 노데스의 딜량 1등. 네. 네 왕관을 3개. 네 왕관 3왕관이라고 하죠. 와 3관왕을 했는데 네. 게임은 졌어요. 아, 아쉽게 이게 이오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태코 선수들이라면 다음 판에 무조건 딜창코 패네요. 아, 절대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딜창코를 네. 이방인 산대깨님 아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경기 네, 두 번째 경기까지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희가 좀 첫 번째 경기 얘기를 해보자면 소위 말하는 히오스 했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극적인 이제 역전? 그게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아 원자력 작가님 네, 이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